나 내 땀을 바로 열고 죽어. 이번 7월호 떡편TV에서는 저의 히든카드 에디터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W의 유일한 남자 기자이자 타투도 많고 무섭게 생겼는데 시세! 1편에 소개했던 시세의 주인이에요. 정환욱 기자를 소개합니다. 환욱! 여기 앉으세요. 링 위에 처음 코너. 그리고 또 있어요. 이번에 처음으로 가장 많은 인원이 오늘 총 동원될 예정입니다. 막내 에디터 정진영. 이번에 우리 에디터 정환욱님이 한 화보가 너무 많고 재밌는 게 많아서 둘 다 담아도 되겠지? 연말로 가는 걸로? 청수처럼. 네. 야! 그래야지. 소리는 재밌어. 컸어. 예지살인. 오케이. 내가 너무 재밌어 했던 남자 모델들 화보. 아, 네. 그 얘기도 좀 해주세요. W가 보통 여자 모델들만 나오는 잡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요즘은 컬러도 다 통합시도 많이 하고 W도 남자 모델을 다루는 비중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두 컬럼을 찍었는데 하나는 막 남자 모델끼리 이렇게 놀면서 찍은 거. 네. 하나는 박태민이라는 박태민으로 단독 화보를 찍었죠. 필리핀 어땠어? 베트남입니다. 아니 하도 여름에 여기저기를 가니까 베트남은 저희가 이제 다낭으로 갔는데 사실상 한국에 가깝더라고. 막 중코가 있어요. 숙소 바로 앞에 삼겹살집 있었고 옆에 짐승대 있었고 브이로그 진짜 재밌던데 그 차 안에서 인터뷰할 때 앞쪽에 앉아있는 사람 그 모델? 모델이야? 베트남 사람이 가이드같이. 어머 근데 제일 웃기던데? 제일 웃기죠. 한국을 너무 좋아하고 그 친구가 메이크업을 하는 친구예요. 베트남에서 약간 도와주려고 온 건데 너무 속이 막 에헤이 여자 아이돌을 너무 좋아해요. 빠빠이가만 막 이러면서 영상 편지해야 돼. 아유 이거 뭐지? 잘 지내니? 박태민 하고는 어땠슈? 아 이거 얘기 끝난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는 지금 유튜브가 아니라 영화예요. 웃긴 거 뭐 있었냐면은 처음에 타서 이제 출발하잖아요 차에서. 근데 출발하는 게 막 브이로그 찍는 거 찍는 거 가는데 매니저를 안 찍어요. 그래서 그냥 가다가 차 돌려서 가죠. 아우 박태민이 그래도 해외 진출한 국내 모델 중에 세 손가락 안에는 들 정도로 매 시즌 쓰고 있거든요. 프라다, 지방시, 디올 캠페인도 찍었어요. 밀라노, 파리를 왔다 갔다 했겠네. 이번 시즌에 15개 이상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에 또 박태민을 따로 단독 화보를 네, 단독 찍은 화보를 거잖아. 찍었죠. 그리고 이제 옆모습 너무 예술이야. 네, 잘생겼어요. 그래서 베트남은 컷? 네. 7월호에 우리 너무 재밌는 화보가 많은데 진영이가 어시스턴트를 했던 멋진 화보를 보여드릴게요. 짠짜라란. 모델에게 물을 확 끼얹어서 찍는 촬영인데요. 우리끼리는 물사대기 화보라고. 이 화보를 찍은 모델 김성이 떡편TV에서 W화보 맨날 어려운 것만 시킨다고 이 물사대기 화보를 얘기를 하면서 물이 확 올 때 이럴 때 가로 열고 죽어! 정말 모델들이 너무 추웠고 진짜 보는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모델이 이렇게 서있으면 포토 어시스턴트 선생님이 이렇게 진짜 망동이 되면 확 이렇게 이렇게 사진은 멋있는데 양동이로 물을 뿌리는 그런 원시적인 방법. 그 지금은 더운데 그때는 좀 쌀쌀했어. 그러니까. 근데 표정은 너무 평온한. 이렇게 평온한 표정으로. 근데 이렇게 딱 찍고 깜! 그 아까 초록색 로브 이렇게 그거랑 막 수건이랑 들고 있다가 잠깐 그 사진 보고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 막 달려가서 이렇게 안아주고 따뜻하게 해줘야 되니까. 그래도 성희 언니는 소리를 막 내서 에너지를 발산하면서 막 했는데 다영이가 물을 맞으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안 됐지만 사진 셀렉할 때 물에 대한 공포가 좀 있었던 것 같아. 긴장한 게 많아서 성희가 주로 많이 나왔고 나머지 친구들은 조금 덜 나와서 좀 미안하지. 그쵸? 독자들이 쉽게 보는 화보가 정말 쉽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를 이 물사대기 화보로 알게 된 거지. 네. 와. 오늘 또 우리 이렇게 두 에디터가 있는데 핫 서머 핫 아이템 10개? 진영 스초이스. 진영스 초이스. 와! 이상한 컨셉 같은데. 자, 그 처음은 무엇일까요? 우리 지난번에 촬영한 거 너무 재밌어. 아 근데 이게 원래 이 촬영에 쓰였던 건데. 오. 나왔네?
왔다. 오, 네. 이렇게 크게 나왔는데? 너무 고생했다던 다영이가. 이거는 뭐예요? 설명 좀 해주세요. 이거 H&M인데 소재가 플라스틱이에요. 한국은? 이건 여자 남자 공룡인가? 그럴걸요? 너는 뭐를 해도 어울려. 그래요? 제 생각이 형이 다른데? 안 어울려. 미안해, 정면에서 못 봤어. 원하시면 저요? 옛날 DJ 지오씨 느낌으로. 믿으면 하나도 안 돼. 근데 선캡을 멋있게 쓰는 방법은 뭘까? 좋아해? 없는 것 같아. 예쁘고 잘생긴 얼굴이 잘생긴 받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고요. 올드스쿨로 이렇게. 죄송합니다. 저 터보 같아요. 레드가 예쁜 레드다. 한번 노노노노 이거는 20대가 써야 될 법으로 정해야 돼. 독자 중에 만약에 잘 쓰신 분 있으면 어떻게 해요? 어머니도 되게 잘 쓰세요. 아, 컷! 그 다음 뭘까요? 신발. 이건 뭔데? 이거는 운동화인데 샌들처럼 지미추 제품이고요. 오, 그래서 여기 추라고 써있는 거구나. 네, 네. 근데 무게감은 조금 있다. 네. 이거는 운동화인데 위에 뚜껑이 없는 거네? 여름에 이렇게? 신을 수 있는. 양말에 신으니까 오히려 예쁘더라고요. 아, 그렇겠다. 오, 너의 컬러였군요. 우리 진영이 컬러. 이거 컬러는 뭐 있어요? 검은색도 있고 금색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슬리퍼인데 수작업으로 하나하나. 로저비비에 얼마야? 151만 원. 오. 여자가 이런 신발 신고 나타나면 느낌이 어때요? 아, 저는 근데 좋아해요. 신발을 예쁜 거 신는 거 되게 좋아하고. 스타일링 팁을 한번 주세요. 청바지에 흰 티를 입고. 오. 그러니까 여기에만 신발을. 힘을 줘라. 아, 식사네. 선배의 스타일링 팁은? 청바지에 검은 티를. 뭐예요? 감사합니다. 이거랑 같이. 색금술사. 어떻게 우리 더우니까 좀 재밌게. 얘는 생로랑 제품인데. 이거는 베트남 가서 찍었던. 그 남자 모델. 네. 근데 이거는 정말 남자 여자 다 간지가 확 살 것 같죠. 귀엽죠. 남자들은 이거 어떻게 들어? 그냥 어깨에 왜요? 사실 이런 거 든 사람은 없거든요. 이거 우리가 똑같은가? 본 적 있냐? 그래 이렇게 그래 뒷모습이 나. 스타일링 팁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스타일링 팁은 제가 모델을 한 분 모셨어요. 이게 남자 거래인데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네. 이렇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저랑 똑같은 생각을. 그리고요, 정환은 자꾸 여기 왔다 갔다 하면 대표님 봐. 먼저. 둘이 똑같은 거. 키도 훨씬, 내가 훨씬 커요. 그래요? 저보다 훨씬 그냥 40cm 정도 커요. 근데 정말 이 등치도 그렇고 너무 비슷해. 좀 헐렁한 룩에는 잘 안 어울릴 줄 알았는데 해보니까 괜찮네. 100만 원대입니다. 선글라스인데 그것도 보여주세요. 이거 케이스는 여러분 처음 볼 수 있는 현실 세계. 전화번호까지 잃어버리지 않게. 케이스도 너무 예쁘다. 프로젝트 프로덕트인데 스웨덴에서 활동하고 있는 맞아요. 스튜디오 근식이라고 가구 디자이너 최근식과의 협업이라고. 괜찮나요? 전날 가리개 아니에요, 그날 가리개. 옛날에 최범계 씨, 킹 오브 파이터. 생그란 급한 게 있었는데. 저는 특히 이런 동그란 렌즈가 진짜. 진짜 안 어울린다. 부모님 잘. 저희만 갈 수 난 나이가 많잖아. 좀 봐줘. 제발요. 근데 나는 뭐 뭐를 해도 괜찮으세요. 아니 뭐를 해도 이렇게 가리면 드디어 주인공을 찾았어요. 네. 아 네. 이거 읽어보니까 좋은 의미를 갖고 있더라고요. 의미가 뭔데? 선글라스를 통할 각 인종이 갖고 있는 눈동자 새 피부 헤어 컬러를 표현했대요. 우와. 넥스트. 이거는 매종 마르지엘라의 백인데요. 자 바로 요 비닐백입니다. 이걸 사면 파우치를 주는 원 플러스 원 제품입니다. 그게 아니고 이 안에 파우치가 들어있는 거지? 네. 느낌상 원 플러스 원 같을 것 같아요. 이거는 보관할 때 알지? 이렇게 놓다가는 그 다음 해에 쓰려면 이게 다 찢어져. 붙어서 찢어져. 아, 뭔가 이렇게 종이로 반듯하게 펴서 딱 넣어가지고 접을 거면 의상에도 또 넣고. 형태를 알 수가 없으니 뭔가를 설명하고 나중에 넣어볼까봐. 루이비통. 어머 이게 뭐야? 목걸이 겸 립스틱을 넣을 수 있는 케이스. 크로스로 매도 되게 귀여울 것 같아. 이거는 얼마야? 160만 원. 멋지게 오히려 차려입고 막 이것저것 들기 좀 그럴 때 있잖아요. 그랬더니 여기다 간단하게 넣고 외출하면 좋을 것 같아. 립스틱과 돈만 넣으면 될 것 같아. 영화 보러 갈 때. 오호. 공주들만 들 수 있는 공주 립스틱백. 네, 똑같이 루이비통 제품으로 이건 바로 옆에 페이지에 있는 컬러가 다르네.
컬러가 반대편, 아, 좀 다른 컬러네. 아, 네. 같은 건 줄 알았어요. 저기 W 에디터들의 캐릭터가 다 이런 거였고요. 유독 안... 비슷한 캐릭터들이군요. 자, 그러면 루이비통이 말지엘라 속으로 들어가는 광경을 한번 보시고 무슨 색이 더 좋아? 뭐 대충 맞춰. 잠깐 이거 쓰고. 어쨌든 되게 트렌디한 이 또 비닐백 이렇게 넣고 비치를 가면 되겠다. 네, 이거는 샤넬 시계인데요. 뷰티처럼. 이게 J12 맞지? 네, 맞습니다. 새로운 시리즈 나올 때마다 디자인이 약간씩 바뀌어서 나오는 거고 이번 해가 20주년을 기념해서 좀 많이 바뀌었대요. 근데 이거 아까 사실 좀 껴봤는데 촬영하면서 모델들이 팔목이 얇으니까 너무 작게 이걸 줄여놔가지고 귀걸이, 반지, 손가락에 들어갈려나? 네, 잘 찍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그럼 나는 좋아요. 구독을 거기서 구독. 너무. 자, 시작. 구독. 맞아요. 좋아요. 알림. 부탁드려요. 와. 아, 이거요? 우리 무서워할 수 있을까?